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2024년 총선을 향한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 을의 경우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차렸고 또 일부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강기정 광주시당 당선인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 정책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이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내후년 총선 광주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그날 서구을 지역에 사무실까지 차리면서 총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세밀하게 더 목소리를 듣고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무소속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 그렇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다른 입장으로 복당이 쉽지 않은 상황. 바로 이 점 때문에 김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인사와 검찰 출신 등 여러 후보군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광주 서구가 지방의원 시절 지역구여서 차기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시민이 왜 그렇게 투표율이 낮았고 어떤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 함께 좀 살펴보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는 8월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는 등 공석인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하순, 늦어도 다음 달 시작될 지역위원장의 공모가 차기 총선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거 때마다 반복된 갈등을 막기 위해서 광주시 의회 의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받은 뒤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의장 희망자가 내일 낮까지 문자로 통보를 한 뒤 오는 23일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하고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내일 이송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가 된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일부 부품을 교체했으며 모든 전기 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내일 오전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긴 뒤 기립과 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발사 예정일인 모레 고흥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수량보다는 낙뢰와 바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의 운행이 30여 분 동안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스카이큐브 한 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레일 위를 달리던 스카이큐브 넉 대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운영업체는 긴급 점검을 마친 뒤 낮 12시 20분쯤 운행을 재개했으며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사료 구매 자금 2,300억 여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원금에 1,8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금리 1%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꿀벌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 축산농가당 최대 6억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근에 배합사료 가격은 킬로그램에 45원이 올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